여기 보세요, 여기. 이 맥도날드 앞에 만남이 광장이죠. 소녀! 여기가 언니 이름이 뭐랬지? 무슨 광장이었지? 이게 완전 큰 광장인 것 같아요. 무슨 말 탄 사람 동상 있어요. 사실 곰돌이 있다. 공연 같은 거. 사람들 이게 뭘까? 맛을 봤으면 돈 없는데. 뭐하는 거지? 오, 대박! 오, 신기하다. 와, 가격이 어디 있나? 너무 크다. 가격이 모르겠. 이거는 뭐지? 여기서 아, 그냥 37유로야. 37. 사만 주는데 소리야. 못 사지. 이거 스페인어로 돼 있겠지? 그렇네.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가방도 있고. 라디오가? 진짜? 이 아저씨 아직도 있어. 이 아저씨. 케이는 이날을 노는 날로 인식하나 보지. 아름답네. 되게 많다. 콜레도가. 아, 여기 안에 있는 그거 그건가? 그런가 봐. 왜 뚫었느냐? 아침에 햇빛이 나오면 여기에 비치는 거야. 쫙. 아~
여기 이 사람들이 햇볕에 따라서 움직이겠죠. 네. 저기서 딱 햇빛이 비치면 아 진짜네. 가자 이런 걸 하나 사다가. 되게 조그맣고 누구한테? 아니야. 아니야? 차라 이런 게 없지. 이거 잼이야? 사셨지 않나? 응. 사셨어. 아 이게 뭐야? 꿀. 화분 화분. 조그만 거를 뭐에다 써? 요거. 아. 근데 막상 조그만 거는 그렇게 쓸 그게 없어. 대로 올라가거든요. 저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진단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. 걸어 올라가면 아까 아저씨 어 여기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보이네. 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걸어 가지 말자. 아 이렇게 와 나 무서운데 근데. 괜찮은 걸로? 짜자잔 안녕 나무가 되게 울창하고 엄청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여유로워요 진짜 너무 좋다. 차라리 스페인 도심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나오고 풀탐 찍어봐. 강도 나온다 강. 아 시간 됐어요 벌써? 아 그러면 가야 되겠다.
브라질레이라 한가게인 것 같은데 되게 인기가 많은 거 보니까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. 보면 포르투갈은 에그 타르트가 유명하다고 하거든요. 타르트 엄청 많이 먹고 뭐지? 퀸디? 푸딩 같은 거 같은데? 신기하다. 맞을 것 같아. 바바 차바! 먹어보자. 별로 안 됐어. 나무가 되게 낮은데? 같은 분에 가지는 못하고 되게 뭔가 무창하지 않아? 낮은데 되게 커. 약간 좀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. 호주에서도 이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크지 않아? 여기 누워 있어 보고 싶다. 누워 계시네. 여러분, 지금 저는 포르투갈의 호텔에 와 있고 오늘은 하루 종일 포르투갈을 관광을 했는데 오늘 가서 되게 쇼핑을 많이 했어요. 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처음으로는 그 오비도스 마을에 갔는데 이 체리주가 되게 유명 관광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직접 팔기도 하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하나 샀어요. 이게 보시면 컵도 같이 들어있잖아요. 근데 이게 초콜릿이에요. 이 초콜릿에다가 이 체리주를 이렇게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.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초콜릿에 부어먹는 것 자체가. 리스본에 있는 공원에 갔다가 거기 노점상에서 이거 샀거든요. 이게 1유로인데 이런 건 필수로 사야 되잖아요. 냉장고에 마그넷으로 붙이려고 샀는데 아, 이게 다 요약을 하는구나. 제로니모스 수도원, 벨렘탑, 얘는 뭐지? 얘는 잘 모르겠고 이건 리스본 시내. 아마 이 열차가 되게 유명할 거예요. 28번 열차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오늘 갔던 리스본 중심가 사진이거든요. 이게 흑백 사진인데 이게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사진 찍힌 게 되게 뭔가 분위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흑백이라서 되게 옛날 사진 같잖아요. 여기 제로니모스 수도원에 가면은 바로 옆에 이 빵집이 있거든요. 이게 타르트집인데 되게 유명해요. 그래서 줄 엄청 길게 서 있고 이게 1837년부터 있었던 가게인가 보네. 여기에 있는 그 에그 타르트를 꼭 드셔봐야 돼요. 되게 싸요, 생각보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마시면 되게 비싼데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6개에 7.2유로밖에 안 했어요. 한 개당 한 1유로 조금 넘는 가격? 이라 생각하면 되고. 그리고 오늘 리스본 시내에 가보니까 이렇게 코르크로 된 가방 같은 거, 모자 같은 거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. 이거는 25유로. 그리고 얘는 이렇게 플랫한데 간단하게 뭐 지갑이나 화장품 조금 넣어 다닐 수 있는 간단한 크로스백이거든요. 이게 다 코르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포르투갈은 코르크로 되게 유명하대요. 그러니까는 질이 되게 좋은 코르크는 다 포르투갈산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
아무튼 질이 좋다고 하니까 빨리 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.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. 이게 코르크로 된 가방이 많지는 않은데 안에 건데 그래서 샀어요.